일단 뭐 그런 올테가 선수한테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냥 세계 랭킹 2위의 선수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기대되고 뭐또 준비를 또 워낙에 많이 했고 뭐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뭐 내가 가족이 생겼고 애기들도 셋이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걸 찾다 보니까 이 일이고 또 아이들한테 부끄러워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일단 데이나 화이트라고 사장이 있거든요. 데이나 화이트도 인터뷰로 뭐 이렇게 이 경기 승자가 타이틀샷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굳이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이 경기 승자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경기 승자가 타이틀전을 할 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일단 브라이언은 엄청 좋은 맷집이란 말 알죠? 턱, 좋은 맷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워가 좋고요. 그리고 서브미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팬분들도 많이 안 마주쳐도 되고, 뭐, 이렇게 특별히 막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스케줄 이런 것들이 없어서, 뭐, 사실 일을 하는 거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그렇다고 하지 않고, 이 경기는 킥복싱 경기, 스트라이킹만 쓰는 경기가 아니라, MMA, 뭐, 주짓수도 할수 있고, 레슬링도 할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쓰고 있지 않고 MMA 경기로서 이기고 싶어요. 일단은 호텔에만 있었고 오늘 처음으로 저기 해변가를 가봤는데 일단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뭐 일단 호텔이 또 굉장히 좋고 뭐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분들보다도 오히려 제가 제일 빨리 되고 싶은 선수고 사람이고요. 뭐 아직 미안하지만 챔피언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오르테가 브라이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캡틴이 뭐 내가 이제 캡틴한테 비디오를 보내면 캡틴이 뭐 어떻게 할지 다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줌으로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오르테가는 작년에 캡틴이 거의 3개월 내내 준비했던 기술들이 많아서 뭐 사실 크게 영향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혀 문제 오늘도 뭐 캡틴한테 메시지 오기도 했고 뭐 그리고 그 레안드로가 시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온 거죠. 저도 이해한다고. 일단 내 팀의 선수들도 있었고 뭐 다른 팀의 선수들도 잘한 사람들을 뭐 오기도 했었고 일단은 바비 오펫이랑 조니 케이스를 내가 한국으로 불려서 파링을 때문에 스파링 파트너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한국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좋고 바비 몹셋 주짓수 실력도 생각에는 브라이언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니는 스트라이킹 쪽으로는 뭐 그라운드 레슬링 쪽으로 좀 많이 저를 도와줬고 그리고 조니 케이스가 브라이언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뭐 나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케이지에 올라가는 거는 사실 나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그런 건 잊고 내 실력만 생각하고 있고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브라이언이라는 파이터를 상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쳐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런 코로나나 코비드 이런 일을 뭐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뭐제 생각에는 할로웨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저지들이 판정을 하는 거고 뭐 어쨌든 지금 챔피언은 볼카노프스이니까 저는 할로웨이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챔피언이 되려면 다 이겨야 되는 거니까 사실 랭킹은 크게 신경 쓰고
아니, 오히려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끝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우면 무서웠지, 더 약해질, 세지면 세졌지 약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근데 이 감정을 가지고 캐주얼 제가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나한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시합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아니 뭐 전혀 문제 없었고, 뭐 이렇게 해외를 나와 보면 한국이 얼마나 코로나를 잘 막고 있는지 좀 저도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놀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캠프를 한 데는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Thank you. Good luck this weekend.